네. 30대의 인생의 마지막 업을 찾은 스타마스타 장예정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첫마디부터 자랑을 했어요. 30대의 마지막 업을 찾았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마지막 업을 찾으셨나요? 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찾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마지막 인생 마지막 업을 찾으신 내 자신에게 우리 박수 한번 네 쳐봅시다. 네,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일본 대기업에서 출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제가 진행을 했더라고요. 일단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어요. 맞죠? 그리고 공부를 하면 뭐라고 해요?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직장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절반이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중에 임신, 그리고 출산, 다리 수술 등등등등 이런 상황이 겹치다 나니까 어느 하루 제가 저 목발을 짚고요. 지금 저기 목발이 하나 보여가지고 제가 그 목발을 짚고 출근을 하는데 우리 그 여름철 우리 너무 덥죠. 그런데 2호선 어때요? 지하철 2호선 어때요? 네, 완전 찜통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많고 덥고 목발 짚고 출근을 하는데 정말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서러워서.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출근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월 몇백만 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면서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보장은 없더라고요. 예. 제가 그 일본 대기업을 딱 그만두고 애터미를 전업했을 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딱 그만두니까 그달에 월급이 있어요, 없어요? 매달 들어오다가 갑자기 영리되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내 선택이 맞았나? 계속 다녔어야 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업을 하실 때 그런 살짝 흔들림에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딱 머릿속에 생각한 게 있어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애터미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뭘 내야 돼요? 결과. 그러면 그 결과를 빠른 시간 안에 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애터미에서 빠른 시간 안에 직장 그 수입만큼은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줄기차게 다닌 것 같아요. 정말 머리에 꽃만 안 달았지 미쳤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미쳤다는 소리 듣고 계시나요? 네. 듣고 계신다면 성공 반드시 합니다. 네. 그러면 애터미가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저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80세 할머니도 성공을 하잖아요. 연봉 사업 크라운 클럽에 입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 정말 80세 이상인데 연소득이 4억 이상이신 분 주변에 계시나요, 혹시? 없어요. 애터미에 오면 많아요. 네. 70대 많아요. 그러면 우리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우리 모두 다 성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 여러분들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답을 못하시면 지금 눈을 감으신 거예요. 이거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먼저 네. 아까 누가 머니리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아, 왜 그렇게 현실주의야? 왜 그렇게 돈밖에 몰라? 네. 우리 돈을 왜 벌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저는 돈을 이렇게 중하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가족에 대한
그런 책임감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벌고 내 삶이 안정적이야지만 주변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번째가 이 머니리치였어요. 그리고 또 보면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장님들 보면요. 아주 멋진 차도 타고 다니고 멋진 저택에서 살고 있고 하지만 회사를 떠나면 불안해요? 아주 평온해요? 불안해요. 멀리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타임리치 그리고 정말 영원한 친구 애터미 제가 사업을 진행해보면 우리 가족보다 더 친한 게 누구예요? 스폰서 파트너예요. 맞죠? 네,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더 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애터미에서 실현시켜주면 너무나도 행복하겠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애터미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주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처음에 제가 직장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선택한 게 근로소득이었어요. 사실은 다른 소득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진 그 회사에 내가 내 몸을 가서 노동으로 그 돈을 버는 것.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근로소득을 선택했어요. 근데 출근을 하다 나면 많은 분들이 그만두고 나와서 뭐 해요? 사업해요. 장사해요. 그리고 가게를 오픈해요. 커피숍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치킨집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 네.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의 업이죠.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비례를 차지하는 게 1인 사장님이에요. 내가 혼자서 가게를 해도 사장님이잖아요. 그 사장님 소리가 좋아서 다 자영업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자영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런 사업소득 그리고 또 재산소득 나는 원래 돈이 많아. 그래서 이런 재산을 갖고 있어. 자산을 갖고 있어. 빌딩을 갖고 있어. 임대를 해요. 근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임대하면 가게가 잘 나가요? 가게가 안 나가면 그 대출 누가 갚아야 돼요? 그러면 상가 갖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네. 정말 골치 아파 죽겠다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이 사업소득에도 그렇죠. 우리가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서 모두 다 돈을 버나요? 저 그 파리바게트 사장님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새벽부터 빵집은 일찍 하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는데 그 2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해서 365일 쉬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거니와 내가 애터미를 선택하기 참 잘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한번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이전 소득은 여러분들 누구도 바라시지 마세요. 애터미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갑시다. 세금을 받지 말고. 어때요? 좋죠? 네. 그런데 일도 계속 찾아서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요즘에 일이 많아요. 청년들도 찾기 힘들대요. 정말 서빙하는 자리도 서로 싸우면서 들어가고 경비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줄 전 몰랐어요. 네. 경비도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네. 서로 그 입주민들한테 막 잘 보이기 막 이런 것도 하면서 치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 면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다 아시죠? 네. 그 트렌드 코리아 2024 이게 매년 7월이 되면 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렇게 그 검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해요. 네, 거기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김난도 교수님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 내년의 트렌드를 연구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여기 키워드를 한번 보세요. 다 우리 지금
생활하고 조금 동떨어진 단어라고 할까? 아니면 엄청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확 앞으로 와닿았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뭐 AI, 로봇, 인공지능, 예. 주택도 이제는 모듈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정말로 정말로 내가 전문직이 돼야지만 전문직에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지금이라도 나는 서울대 치면 무조건 붙을 거야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손 안 들었어요. 네, 저도 못 붙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황이나 아니면 경제가 어렵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밝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불황. 뭐 맨날 이런 단어밖에 접촉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도 어려워라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어렵다고 해서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담배값이 처음에 올랐을 때는 매출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똑같아요. 습관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는 정말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준비를 하려면 시스템 소득이라는 거는 많이 들었어요. 네. 시스템 소득이 답이다. 라고 많이 들었는데,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시스템을 만들기예요. 시스템 만들려면 뭐 필요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주 큰 능력이 필요할 거고, 돈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 만들기는 저한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만들 수 있으면 만드셔도 돼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처럼. 네.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을 구매하는 것. 구매하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별다방이라고 해야 돼요. 네. 아, 여기 송출 안 하죠. 스타벅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자주 보는 그런 체인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내가 경영을 하려고 하면 판권을 사서 무슨 권리를 사가지고 내가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운영을 하는데도 투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네. 그것도 저는 돈이 없어서 또 못해요. 그럼 마지막. 시스템에 타는 것.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못할 수도 있어요. 시스템 타려고 해도요, 유지비가 있고 진입비가 있으면 여러분들 못하실 거예요. 근데 애터미라는 무료로 우리가 성공 고속도로에 탈 수 있는 이 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정말 3번. 네, 시스템에 타는 것.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정말 월 300에서 700번은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도 엄청 많더라고요. 저 생각 밖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 1000만 원까지도 어느 정도 또 잘 보시는 이런 전문직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본다고 하면 여기 왔어요? 내 목표가 월 200만 원 벌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다행히 손 안 들었어요. 손 들었으면 저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했거든요. 이 질문 하지 말걸 그랬나 막 이랬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모두가 이 월 5천만 원, 월 1억을 바라보고 오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기 블루오션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 치열한 데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 사람 적은 데 있잖아요. 사람 적은 데 가면 아주 넓어요. 네. 우리 여기서 넣읍시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선입견, 편견 뭐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아무거나 내 마음 드는 거 하나 읽으시면 돼요. 네.
뭐 합법이니 불법이니 제품이 좋은데 비싸다니 아니면 누구 좋은 노릇 한다든가 등등등등 많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벌써 그냥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애터미 정보를 엄마와 언니로부터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4년 동안 거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제가 일본 대기업 출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 한 가지 잘했거든요. 제품은 썼어요. 처음에 제가 바디 클렌저를 쓰고 등에 있는 여드름이 딱 없어지는 거 보고요. 허접하지만 제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화장품을 얼굴에 안 발랐어요. 무서워서. 너무 촌스러워서. 근데 이 바디 클렌저를 딱 바르다 쓰고 나서 제가 사실 연속으로 3병을 썼어요. 우리 그거 크잖아요, 500. 네. 근데 그거를 3병 쓰고 나서 보니까 뒤에 여드름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문을 열고 다른 제품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사업까지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믿기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여기 선이 자체가 제가 지금 믿기지 않아요. 예. 네. 그런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이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뭔지 모르겠지만 다들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해. 맞죠? 이런 분들 많으시죠? 나도 여기 속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때는 다 손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옆에 초대에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특수 판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방문 판매가 있고 후원 방문 판매. 이거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인셀, 예. 그리고 또 다단계 판매. 그런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했다가 다단계라고 했다가 도대체 뭐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다단계 판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그 법에 대해서 엄청 저기 예민하신가 봐요. 그리고 통달하셨나 봐요. 다단계라는 거는 법적 용어예요. 그런데 경제적 용어에서는 뭐라고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정의에 대해서 보면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우리 소비자 산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제공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회원들이 판매한 제품을 애용한다. 문제 없죠? 네. 그리고 피라미드 또는 다단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견을 계속 갖는 그런 분들은 지금 빨리 그 깨시고 나오셔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 그 전에 교과서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그런 회사들 때문에 애터미까지 피해를 좀 받게 되는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애터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아까 그 고정관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흔들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신, 회사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확신 제발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고정관념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야 길이 보인다고 했어요. 네, 폴 마이어가. 그리고 고정관념이 멍청이를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 여기 멍청이 없죠?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5분 더 인문학에 보면 이 영상 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영상은 그냥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보고 싶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밑에 링크 있어요. 그거 링크만 타고 들어가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 링크 저기 안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링크는 스폰서 보고 틀어달라고 하세요. 네.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소비자예요. 계속 쓰고 없애고 쓰고 없애고 솔직히 말해서 뱃속에서부터 소비자예요.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가서 검사를 해야 돼요. 무료로 해줘요. 돈을 쓰죠. 그리고 영양제 챙겨 먹어야 돼요. 무료로 줘요. 돈을 써야 돼요. 그것도 골고루. 처음에 임신하기 전부터 엽산을 먹고 뒤에는 철분을 먹고 오메가3 먹고 비타민 먹고 등등등등 이런 거. 우리는 계속 쓰고 없애고 쓰고 없애고를 반복해요. 이게 바로 우리 소비자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쓰고 없앴는데 또 다시 뭔가 들어온다? 여기 뭐가 꼼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에터미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을 딱 깨고 나면 길이 확 보입니다. 쓰고 그게 자산이 된다는 것, 돈이 된다는 것, 소득이 된다는 것. 네. 이것만 내가 틀을 딱 깨고 나오시면요. 아, 만사 오케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가 소득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성공한다가 아니고 애터미가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 그리고 퇴출비가 없어요. 왜 여기서 퇴출비가 나왔어요? 우리 처음에 여기 진입비, 월간 유지비 이런 거는 우리 많이 들었죠. 우리 회원 가입할 때 나는 돈 썼다 하시는 분 제가 본사에 바로 신고해 드릴게요. 없으시죠? 네. 그리고 월간 유지비 우리 스폰서가 나보고 매달마다 얼마만큼 사라고 했어. 이거 안 사면 나한테 이 뭐지? 자격을 안 준대. 없죠? 있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신고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퇴출비가 나왔는가 하면요. 아까 제가 우리 여기서 많이 본 이 체인점들의 이 마크 보이시죠? 여기에는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몰 비용 조금 생소하지만 그래도 이 풀이하면요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근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맥도날드를 했어요. 맥도날드 나 이제 그만둬야 돼. 그만두면 맥도날드 장비를 내가 집으로 갖고 갈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집에서 감자튀김 혼자 해서 먹을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지는 않으시죠. 커피숍 하고 나서 내가 커피 머신 그 큰 거를 내가 집에 갖고 가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폐물집으로 가시는 거 아세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이 가게를 정리하고 커피숍을 정리하는 그때 제가 사실 그 내부 그런 거는 몰랐었어요. 근데 그 커피 머신이 천만 원 이상이고 근데 아직 얼마 안 써가지고 새 거거든요. 근데 그 커피 머신이랑 그 테이블이랑 의자랑 원목 테이블 의자 다 합쳐서 얼마 주는지 아세요? 200만 원이에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와,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버리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 때는 엄청 비싸게 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힘든 이유도 이거 있는 거예요. 나는 사업 시작하고 싶은데 대출해서 했다 하면 거기에는 완전히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빚만 쌓여가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나 지금 애터미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 지금 진행하고 있어. 그래 나 내일부터 애터미 그만둘 거야.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제품 남았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애터미라는 회사가 다음 달에 망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품을 본사로 반품할까요? 아니면 그 전에 막 더 많이 살까요? 저는 앱솔루트를 왕창 살 거예요. 19만 8천 원짜리를 198만 원에 제가 팔 거예요. 아, 제가 이런 힌트 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애터미는 당장 내일 망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매몰 비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입비, 유지비가 없다는 그 자체는 이 회사에서 정말 질 좋은 제품, 정말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그게 실현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중 명품을 그렇어요. 대중하고 명품이 원래 모순된 단어예요. 대중적인 거는 명품이 될 수 없고 명품이라는 것은 대중적이지 않아요. 샤넬 가방이 대중적인 가격인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샤넬 가방을 에스쿠에어 가방으로 가격을 책정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사실 거예요? 사야죠. 왕창 사야죠. 네, 저라면 왕창 사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정상이라고 하면 애터미에서는 이런 대중적인 가격으로 명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해모임 첫 번째로 나와 있죠? 해모임 그리고 앱솔루트 이렇게 명품인 제품들 써보셨죠? 나 해모임 안 먹어봤는데 하시는 분 계시나요? 해모임 다 드셔보셨어요? 진짜요? 그럼 나 해모임 아꼈네요. 네, 드리려고 했는데.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애터미 창업과 함께 시작한 제품이 바로 이 해모힘이에요. 지금 나 졸리다, 피곤하다, 빨리 해모임 꺼내서 드세요. 없으면 옆사람 옆구리 찔러서 빨리 꺼내게 하세요. 네, 그리고 이 사관왕이 우리 앱솔루트. 네, 앱솔루트 저 피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냥 볼만하죠? 네. 못 써서 그래요? 네. 애터미,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을 써서, 사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애터미 사업을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제가 6종 화장품을 썼었는데, 그 6종 화장품에서 앱솔루트로 갈아탔을 때, 제가 첫 번째 생각이 뭔가 하면, 아, 왜 이렇게 비싸? 근데 써봤더니, 싸다. 이 정도면 정말 너무 싸다. 이런 효과면.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대중 명품들. 제가 어제도 이걸 입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 우리 회원이, 지금 회원번호, 회원 가입하면 한 3,000번 되죠? 네. 3,000만번 돼? 네. 3,000만번 되는데, 우리 반품률이 얼마예요? 2%가 아니라 0.2%예요. 0.2. 근데 유통업계에서 특별히 온라인 유통을 보면요. 20% 가까이 가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그 반품률이 사이즈, 이거 사이즈 있잖아요. 이거 사이즈.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을 하더라도 일단은 반품을 하고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반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0.2이래요. 일반 유통의 10분의 1, 20분의 1. 네,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 덴탈소닉. 아, 지금 제품 얘기하니까 또 밤샐 것 같은데 제가 덴탈소닉 새로 나왔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전동 칫솔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주도의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룹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그룹, 우리 후원 방문 판매라든가 그런 데가 무슨 그룹을 나누죠. 그리고 거기에 그룹이 아주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가 있으면 거기는 잘 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그룹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이지도 않고 뭐 이러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이런 그룹 비즈니스가 아니라 회사 주관하는 통합 이런 교육 시스템이에요. 우리 다 어디로 가요?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 우리 다 같은 곳에서 모이죠. 그게 바로 회사 주관하는 통합 교육 시스템이에요. 거기에서 스폰서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다 성공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스폰서님, 우리 노중구 단장님, 유런주 단장님 아주 능력 있으세요. 근데 능력 없으신 분들도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줄줄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봉 4억의 크라운 클럽에 모두 다 입성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터미는 또 동반 성장의 그런 문화가 있어요. 누구도 여기에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피해보지 않고 우리 소비자들 피해보나요? 좋은 제품 싸게 썼는데 피해보나요?
근데 내가 좋은 제품 싸게 사서 그리고 주변에 알렸는데 내가 피해보나요? 오히려 돈 벌었죠. 네. 그러면 누구도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체감하고 느끼는데 시스템 참여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나 졸리다 하시는 분들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지개 한번 펴세요. 그러면 네,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졸리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 안 졸리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모임 꾸준히 드시는 거. 하루에 몇 포? 최소 두 포. 나는 좀 많이 졸린다 하시는 분들 네 포씩 드세요. 네. 그러면 오후에 졸리는 증상이 많이 좋아져요. 제가 그 경험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참여할 때 내 마음을 비우고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얼마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꽉 차서 이거 들으면요. 아무것도 귀에 안 들리고 아무것도 와닿지가 않고 그냥 졸려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예, 또 이어갈게요. 예, 박수 준비! 박수 시작! 우리 마음을 합쳐야 돼요. 다시 박수 준비! 박수 시작! 완벽합니다. 역시 우리 탑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상 플랜. 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상 플랜이 좋아야 되겠죠? 좋기 전에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계속 바뀌면 사람이 살겠어요, 그거? 제가 보니까 아주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계속 보상 플랜이 자꾸 누구한테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꾸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보상 플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특징은 바로 상한선이에요. 네. 우리 모두가 애터미를 선택을 해서 누구는 성공할 수 있고 누구는 성공할 수 없고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열심히 그리고 우리 성공의 8단계대로 진행을 하면 다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박정수 임페리얼이 쭉 해서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뒤로 지금 아 임페리얼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요? 아니요 더 있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들만 제가 올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여기 이도구 단장 저기 임페리얼님 김연숙 임페리얼 그리고 윤영성 임페리얼 여기가 1번이에요 회원번호 1번 근데 왜 먼저 못 갔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면요 스폰서를 뛰어넘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이럴 땐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있다 없다? 있다. 네 스폰서가 정신 바짝 차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상한선 이 끝이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네. 다른 데는 아마도 이렇게 끝이 뾰족해가지고요. 한 달에 100억씩 보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보상 플랜 35% 중에서 우리 합법적인 다단계는 총 매출의 35%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35% 중에서 한 사람이 몇백억을 가져갔어요. 그럼 그 수많은 밑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가져갈까요?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겠나 싶어요. 근데 애터미는 100억 부자 한 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억 부자 100명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아요? 100명.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모였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원번호 3천만 번 되든 회원번호가 10만 번 되든 모두 수당이 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심합려 시스템. 여기 우리 본사에 다 가보셨죠? 오롯 혹은 뭐 양재 아니면 저기 우리 뭐 애터미 파크라든가 이런 데 시스템 다 참석해 보신 적은 있죠? 네. 거기에 가시면 그 강사님들이 다 여러분들 스폰서님이신가요? 아니죠. 근데 강의를 듣게 해요? 뭐 듣게 해요? 듣게 하죠. 돈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강사님한테 뭐 돈 드렸어요? 해모님 드렸어요?
아니요, 회사가 MOM 줬어요. 네. 네, 우리는 돈을 안 줬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아니시지만 성공자 한 명이 여기에서 강의를 하면 애터믹 회원 전체가 들어. 심지어 글로벌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과 정보를 갖춘 그 한 명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모두 다 함께 그 컨설팅을 또 받게 되는 거고, 이런 교차 강의도 통해서, 교차 강의 우리 많이 해요. 다른 라인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우리도 다른 데 가고.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폰서님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뭘로 들려요? 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잔소리로 들리신데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형제라인 사장님이 얘기를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조언이 돼요. 이상하죠? 네, 그게 잔소리 아닌 거예요. 진정성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 성공을 바라는 사람 누구라고요? 우리 스폰서예요. 네. 그래서 이런 교차 강의가 또 필요하고, 후원과 지원. 우리 스폰서님들이 우리를 후원해주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큰 효과, 내가 혼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컨설팅, 우리 전체가, 회원 전체가 또 힘을 합쳐서 여기에서 우리 낼 수 없는 그런 하모니들을 우리 본사, 오롯에 가면 그런 광경을 보면 또 다르잖아요. 센터에 오는 거랑 본사에 가는 거랑 또 다르죠. 예.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모두 다 재심 합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 오롯에서 스텝 하는 분도 엄청 수고하시는 거 아세요? 네, 정말 수고하세요. 전날부터 가서. 그리고 우리 탑센터에도 양재나 이런 데서 정말 열심히 또 스텝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지금 곳곳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그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애터미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애터미를 선택하신 거 확실한가요? 소리를 들었을 때는 한 30% 확신이에요. 네, 애터미 선택하신 걸 확실합니까? 네. 네. 이건 자기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선택도 능력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선택이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5년 뒤, 10년 뒤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5년 전에 선택한 나의 삶이에요. 그 말인즉 내가 성공을 꿈꾸지 않고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하는 삶을 계획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말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만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멋진 내가 상상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폴 마이어를 좀 좋아하나 봐요. 네, 모든 것을 실현하고 달성하는 열쇠는 뭐라고 했어요? 네. 말씀하신 분들은 목표 설정하신 분들이고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목표 설정이 아직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점검을 하고 스폰서와 함께 목표 설정을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내 성공의 몇 프로라고요? 75%가 목표 설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지를 선택 안 하고 우리가 도착지를 딱 정하지 않고 그냥 항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부는 대로 가겠죠, 그냥. 그렇죠?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러면 바람이 너무 세게 오면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서야 되는데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목표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면 그 목표는 신비한 힘을 발휘한다. 사실 이 뒤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공 시크릿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터미 사업 제가 처음에 제가 미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포드는 어디에 미쳤어요? 예. 그리고 에디슨은 어디에 미쳤어요? 예. 지금 얘기 안 하신 분들 또 눈 감았어요? 네. 예. 전개에 미쳤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돼요? 아, 여기는 저리가 좀 크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머리에 꽃은 안 달아도 돼요. 애터미에서 정말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고 애터미에 미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 균형 잡힌 삶을 애터미에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